문법으로라든지 선생님의 상상력이 닿는 부분 뭐든지 숙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마음을 탁 열어두시면 애들은 저희들을 디딤돌해서 저희들을 항상 뛰어넘습니다. 아까 세빈이가 하던 숙제도요. 세빈이는 컴퓨터를 썼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영양사전을 찾아가지고 영양사전을 보고 답을 고르고 이렇게 했어요. 저는 그런 숙제를 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애들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자꾸 북돋아주고 격려해준 애들이 순정되고 숙제를 다해서 저를 놀래줍니다. 자꾸 놀래요.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기를 정말 시기롭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가능합니다.